지난달 31일 인천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인천의 입장을 담은 5호선 노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광위가 내건 5호선 노선 결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뒤늦게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은 논쟁 구간인 검단에서 U자 형태로 3개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18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인구가 더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존 인천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앞서 제출된 김포시 노선은 검단 1개역을 지나며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노선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 노선을 한강선 원안으로 보며 골드라인의 한계, 콤팩트시티 개발로 노선 확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은 끝까지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두 노선이 모두 평가대에 오르면서 직권 중재를 선언한 대광위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인천시의 노선 제출 지연으로 들끓던 지역 여론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단체 행동까지 예고했던 검단 지역 주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평가단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평가단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노선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평가단의 기준이나 중립성, 결과를 놓고도 노선은 또다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대광위 직권 중재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려 있어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